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왕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사회단체장들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의왕시 사회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신년 인사, 2020년 주요 시정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한 사회단체장 모두가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회단체장들은 보훈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개발, 재건축 현황, 장애인센터 설립 계획, 시민청원 제도 도입 등 시정계획과 관련된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회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보다 나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사회단체장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S 뉴스였습니다.